키움증권에서 펀드 살 땐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 전일 특징주 시간입니다. 어제 기관 외국인들이 주로 매매했던 종목 살펴보는 시간이죠.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 시장에서는 셀트리온으로 매물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2700억 순매도에 있었습니다. LG화학과 삼성 SDI, LG전자, 신한지주도 매물이 나오긴 했는데 그렇게 아주 큰 매물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매수한 것은 LG생활건강과 현대차 요 정도가 좀 눈에 보이는 그 정도 상황입니다. 자, 기관 투자가들 매매를 좀 보면요. 기관 투자가들도 뭐 크게 매매가 된 건 보이지 않고 매도하는 쪽에서 삼성 SDI를 조금 팔았고요. 그건 다 ETF예요. 매수는 셀트리온과 삼성전자 그리고 카카오 이렇게 그 매매가 있었습니다. 카카오가 일단 눈에 띄어요. 매매된 것 중에서 보면 자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셀트리온 관련주죠.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시젠 그리고 아니고 그냥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시젠만 매매가 있었다고 봐야 되겠군요. 매수한 것은 HLB만 좀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매매는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좀 산 거 요걸 제외하면 특별한 매매는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좀 살펴본 기관과 외국인 그리고 키움증권의 수익률 상위 고객분들의 공통적인 순매수 종목 좀 보도록 하면요. 제일 위에 카카오 올라왔어요. 그리고 HLB, 네이버, S오일 RFHIC 들어와 있는데요. 카카오가 280억 정도의 순매수가 기록되어 있고요. HLB는 200억, 네이버는 1790억, SOE는 네이버가 그 179억이네요. SOE는 145억, RFHIC는 131억 이렇게 순매수가 있었는데요. 자, 일단 RFHIC의 차트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통신 장비주들, 그렇죠? 통신 장비주들의 움직임이 괜찮죠. 뭐 코로나 국면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지금 계속 치고 올라오는 그런 부분이고 그러니까 코로나 국면 이후에 시장을 주도할 종목들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S오일도 좀 움직였어요. 뭐 장대양선이 나오면서 움직였단 말이죠. 뭐 유가 변동하고 저기 그 관련이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네이버하고 카카오 같이 들어갔는데 특별한 뉴스보다는 예, 그 공직선거 운동 기간으로 들어가면서 실검을 저기 그 이제 운영하지 않겠다, 실검 순위를 운영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뭐 그 60일까지는 좀 올라왔어요. 120일 좀 넘긴 했지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HLB는 뭐 최근에 왜 이렇게 매매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저기 그 기술적으로 크게 뭐 변하는 포인트들은 없는 그런 모습인데 아무튼 뭐 그렇고요. 카카오가 어제 제일 많이 매매가 있었죠. 카카오도 이제 뭐 네이버보다는 좀 탄력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 안에서 움직임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좀 보도록 하죠. 코스피에서 셀트리온이 삼성전자를 제꼈어요. 3위 삼성전자가 2위 아니 그 일반 종목 중에서 2위네요. 4위 예. 그 밑에 이제 SK하이닉스와 한진칼 부강약품 그렇죠. 그 다음에 삼성 SDI 이런 종목들이 거래대금 상위에 이름 올리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시젠 그렇죠? 어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각각 삼성전자와 시젠을 제꼈습니다. 셀리버리, 한일약품, 톱텍, EDGC, 레몬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도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일단은 이제 서서히
단계가 내려오는 그런 국면들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시장 종목 구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계속 추적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